깊은 바닷속에 그 누가 살고 있나. 저 깊은 바닷속에 유나님 살고 있지. 아름다운 용궁나라 물고기들 모여서 유나님의 생일잔치 흥겹게 벌이네. 이렇게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난 용왕님의 아들 뚱딱 왕자예요. 왕자님! 자, 그럼 제 모자를 열어주세요. 네. 예쁜 소라 목걸이다. 용왕님 생일 선물이에요. 껍데기 모아 모아서 예쁘게 만들었어요. 여왕님 받아주세요. 친구들아, 아주 멋진 선물을 가져왔구나. 에시만, 생일 잔치에 나를 초대하지 않다니. 이 목소리는 샤크맨. 초대는 하지 않았어도 선물은 보내주지. 검은 바다의 용사들, 샤크볼. 샤크보이들이 왕자님을 데려갔나봐. 그래, 내가 용왕의 아들을 데려갔다. 용왕, 나에게 용궁 구슬을 넘겨라. 그렇지 않다면 왕자를
영원히 만날 수가 없다. 왕자를 구하려면 용군 구슬을 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줄 수도 없고. 용군 구슬이 뭔데요? 바다에 임금만이 가질 수 있는 구슬이다. 찬란한 빛이여 빛나라. 바다를 다스리는 최고의 힘, 바다의 임금만이 그 힘을 가질 것이다. 바로 이 용군 구슬을 샤크맨에게 뺏기면 샤크맨은 큰 힘을 가져 바다를 악당의 소굴로 만들고 말 것이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용궁 구슬을 주지 않으면 왕자가 위험할 텐데 어쩌란 말이냐. 우선 왕자님부터 구해야 해. 그래 우리가 구해오자. 그래 고맙구나. 잘 부탁한다. 자 그럼 모두 함께 왕자님 구하러 출발! 소문 들었나? 소문 들었다. 샤크맨. 좋아기람, Let's go! 잘 지내. 잘생긴 악당 보고 싶을 땐 너잘라. 잘생긴 악당 보고 싶을 땐 더 잘라.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잘났어. 내가 더 잘났어. 그렇게 멋진 악당이 있을 줄이야? 그러게. 샤크맨이 바다 임금님이 되면 바다는 악당들 세상. 우리가 악당이니까 바다는 우리들 세상. 자, 그럼 샤크맨 도우를 고고고! 고고고! 가자. 어딜 가니? 어딜? 여기. 이쪽. 이쪽. 용왕의 아들을 데려오너라! 야, 일로 와. 어딜 도망가려고? 일로 와. 더 잘난 내 부하가 되고 싶다고? 예, 우리는 늘 최고의 악당 편이죠. 샤크맨님께서 바다 임금님이 되시면 저희 좀 잘 봐주세요. 아니야! 바다 임금님은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라고! 조용히 해! 우리 아빠야! 용왕 아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지키고 조이랜드 친구들도 잘 막도록 해라!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잘난 문! 함부로 이곳을 들어오지 못하게 저희가 비밀의 문을 설치했습니다. 네! 저 문을 통과하려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되죠? 아주 잘했다. 그것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도록 해라. 예. 안녕하세요. 나 잘난 더 잘난 우리 아빠한테 혼내주라고 할 거예요. 야.
니네 아빠 용왕보다 최고의 악당 샤크맨이 더 힘세고동 어때고동. 아니야 아니라고. 야야야 어디야 아니, 어디 간 거니? 뭐야, 우리 애 놓친 거야? 아, 놓쳤어? 용왕의 아들을 놓치면 용서치 않을 것이야! 예, 알겠습니다. 빨리 찾아! 어디 갔어? 뚝딱이 어디 갔어? 봤어? 뚝딱이 봤어? 빨리 가리 꺼줘! 진짜? 빨리 찾아! 꺼졌어! 어디지? 얘들아, 저희가 샤크맨 동굴이야.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오? 말이야, 어떻게 들어갔지? 여기를 통과하려면 문제를 맞춰라. 문제를 맞춰. 이것은 무엇일까? 물고기 꼬리래. 금붕어요, 이런 게 있던가. 맞아, 금붕어는 아니야. 굉장히 큰 물고기인 것 같아. 고래! 고래도 한 입에 물어 뜯어주지. 아니, 저렇게 무섭게 생긴 게 뭐지? 안 되겠다. 아기 물고기들 도와달란 말이오. 도와줘! 아기 물고기들아, 조이랜드 친구들이 왕자를 구할 수 있게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꾸나. 정답이 뭐라고? 자, 조이랜드 친구들아, 상어라고 외쳐라. 네! 그럼 뚝딱 왕자를 놓쳤단 얘기? 그 얘기! 뚝딱 왕자가 도망갔다는 얘기? 우와! 다행이다! 야야야! 좋아하지 마! 우리가 꼭 찾을 거야! 꼭! 글쎄! 날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어? 어느 팀의 병사는 데리고 온 거야? 하여튼 엄청 빠르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준비했지. 찰란 스틱! 좋아, 그렇다면 나도 가불간! 아이, 조그만 것들이 까불고 있어! 바불건 발사! 아니, 도잘난 도잘난, 너희를 믿은 내가 실수다. 샤크 보이스, 너희가 나서라.
피해. 어. 네. 샤크 보이즈, 내가 상대 주지. 아직 기뻐하지 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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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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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이제 바다의 왕은 바로 나, 샤크맨이다. 그리고 영공 구슬도 내 것이야. 샤크맨, 그렇게 되진 않을걸? 번개맨,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존재가 있다는 걸 오늘 보여주겠다. 샤크맨,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걸 보여주겠다. 좋아. 역시 번개맨은 힘이 세군. 좋다, 용궁 구슬이여, 나에게 힘을 다오. 진 거야? 번개맨! 번개맨! 자, 이따 놀이 놀이 건배 건배 가자! 이야! 야! 저리 가란 말이야! 용궁 구슬이여, 다시 내게 힘을! 힘을 잃은 자, 용궁 구슬을 다스릴 수 없다. 샤크맨, 바다를 떠나라. 바다의 임금만이 용궁 구슬을 다스릴 수 있다. 아빠! 아빠! 영원님,
무술이여, 기체 힘을 모아 번개맨에게로. 내가 잠시 방심하는 바람에 용궁 구슬을 빼앗기고 말았어. 근데 번개맨이 샤크맨의 힘을 뺏어서 다시 용궁 구슬을 찾을 수 있게 된 거구나. 그치 아빠? 그래 그래. 우리 왕자를 구해준 조이랜드 친구들 고맙소. 우리 아빠 생일 잔치에 망칠 뻔했는데 모두 모두 고마워. 걱정을 벗어버리고 다시 즐겁게 웃어보자꾸나. 이 세상 속에 힘든 일 모두 지워 버려 슬픔은 있는 거야. Never cry. 뜨거운 태양 아래 sunny day.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 돼. 우와! 우와! 용왕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니 아까는 우리가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샤크맨이 자꾸 부하하라고 하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거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준비한 선물. 특별 선물. 용왕님의 건강 필수품 토끼의 간. 정말 신선해. 날 속이다니. 야, 왜 그래? 아니, 이젠 토끼 간이 필요 없다. 건강에 필수는 운동이지. 그럼요, 그럼요. 건강해야 악당도 물리치고 바다도 지킬 수 있죠. 다 같이 몸 튼튼 마음 튼튼 씩씩하게 번개 체조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번개맨과 함께 조이랜드 친구들과 함께 용궁 친구들과 함께 시작. 번개맨 포즈. 주먹은 엇갈리고 두 손은 하늘에 달리기. 전날치기 3번! 주먹치르기 2번! 위로! 힘차게 한번 더! 힘차게 옆에 맞고! 맞고! 앞에! 위에! 크게 돌리면서! 파워! 좋아요! 이번엔 씩씩하게 노래도 부르면서 한번 더 씩씩하게 시작! 두 팔을 뻗어 번개 파워! 정의를 위해 번개 파워! 두려울 것 없어. 야야! 용기를 내.
내 생일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즐겁게 해준 모여라 딩동댕 가족들을 소개하노라. 번개는 번개 파워 육다리와 신